안녕하세요. 행복한 꾸준한 다행입니다. 이 시간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. 사박트에다 또 분갈이를 해봐야겠죠? 자, 묵대근생 금화일을 맞으면 좀 모아봤어요. 금다일기입니다. 그다 금. 우산화 다일기죠. 대로 나해드리고요. 또 여기 화분도 준비했고, 이렇게. 나를 볼 거예요. 사박트에다 하는 거죠? 저는 제가 사박트에다. 그걸 다 바꾸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묵대근생들, 조그만 아이들, 분갈이를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. 자, 화분은 이제 제가 준비한 행복한 꽃그릇 화분 쓰던 거 올라갔고요. 얘부터 뿌리를 좀 패치를 해보니까 흙이다 흙. 여기도 롱블을 준비했어요. 야, 흙이네, 흙. 마른 흙. 와, 흙이 아주 잘 부서집니다. 자, 요렇게. 요것만. 요건 다 아주 흙이에요. 아. 화분은 제가 행꽃 쓰던 화분 여기다가 마사를 깔아놨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면 맞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박도는 아시죠? 히트모스 사박도 좀 넣고 꾹 꽂아서 금방 심어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사박도만 넣어주면 끝. 끝. 분갈이가 금세. 눈 깜짝할 사이에 숙제가 되죠? 그냥 훅 하고 배수층으로 깔수 있으면 깔고 안 깔아도 돼요. 사각도는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탕탕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이거는 좀 보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때가 길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. 그러면 무거운 저는 볼 아사를 이용해서 조져봐야겠어. 한국 추화분이에요. 국산. 행복한 꽃그릇을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이 아닙니다. 이 화분에 예쁘다. 벌써 완성. 끝. 완성되고요. 쉽죠? 천상. 수영이 안 맞아. 숨좀 틀으면 돼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예뻐. 좀. 됐고요. 괜찮아요. 그다음 이거. 미니북. 이거는 좀 싸요. 제가 위가 조금 밑도 크기네. 다 털어내. 이거는 다 털어 정리를 할 거예요. 내가 이거 꽂아주면 되겠다. 사각도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꽂아줄 거고. 그다음에 리쩡골드도 3,000원 해로운 호선나 다이표 리쩡골드 젖었네요. 는 젖었어. 야도 이만큼. 얘도 이만큼. 얘는 사각토에 들어간 것 같아요. 야도 골드 노란색 화분 흑꽃 화분 잎도 안 깔아도 되는데 향료기가 이럴 때는 힘들어. 잎이 좁아가지고 보편은 제가 좀 살짝 깔았어요. 이렇게 꽉 차게 심으면 돼요. 예쁘다. 이렇게 할까? 여기 앞 예쁘네요. 이렇게 심으면 돼요. 사이즈가 작아. 이게 생활을
선내대학에서 3천. 골드골드한 이쁘죠? 사각토는 한 봉지 2만 원인 거 아시죠? 한 봉지 2만 원. 무료 배송. 피트모스. 가벼운 상토. 미생물. 혼합. 각종 영양. 보비력. 보수력. 다 좋고요. 뿌리매 내림에 탁월하고. 그리고. 그런 거는 마사 안 해도 돼요. 여기 흙만 채워주면 돼요. 화분 덮었잖아요. 애기예요. 아직 흙이 안 해도. 흙을 많이 안 들었죠? 흙을 더 넣어야겠네. 넣습니다. 완성된 것 같아요. 예쁘죠? 요거는 다 털었잖아요. 얘는 꽂으면 돼요. 근데 화분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여기다가 보라색이라서 핑크톤 화분, 노란색이라서 노란색 화분, 행꽃 화분.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죠? 이거는 그냥 흙 넣고 꽂아줄래요. 가지고 이거는 긴 핀셋으로 흙을 뜯습니다. 얘는 복타 안 해줄게요. 그냥 이대로 굿. 해줄까? 패스도 안 해주려니까 뭔가 처리를 안한 느낌이네. 해줄게 조금. 아까 그 매치된 걸안 했어요. 왜냐면 덮여가지고 흙이 너무 입장이 너무 여려가지고 건들면 입장이 부러질 것 같아갖고 애기라 내가 대신 손안 했어요. 얘는 괜찮네. 예쁘죠? 이렇게 해서 두 개. 예쁩니다. 맥주분들과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자, 끝났어요. 분갈이 완성. 자, 분갈이 완성했습니다. 이거는 사박토에다 넣었죠. 예,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어우, 예뻐요. 다 금이에요, 금. 금 아이들 군색, 목대금색, 플로레센스. 예쁩니다.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, 화분. 예쁘지 않아요? 사박대다 했고요. 이거는
플로레센스 금. 행복한 거꾸로 행복추. 하얀 농구네 그런 거랬고요. 야노들도 행복한 거꾸로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행복하고 나.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오늘의 시간은 이번 시간. 오늘의 이번 시간은 행복한 거꾸로. 네. 우리 고양이들 만나봤네요. 플로레센스.